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기념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또 어떤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물론 그 응답, 순종에 따른 응답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또 다른 믿음, 더 큰 믿음, 더 섬세한 믿음, 더 상세한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순종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 눈에 보이는 인격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또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 기록된 문자를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막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살아있는 분으로 체험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이 생활을 끝내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걸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명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고 지금 새로운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상들의 불신 때문에 뺑뺑이를 40년을 돌리시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그 첫 지도자였던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보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빨리 인정받았습니다. 모세보다는. 모세는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정말 리더가 되는데 초반부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받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세워지자마자 권위가 막 쫙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첫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의 그 리더십이 연결되는 신뢰 관계 형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섬기고 따르고 하면서 중간 리더로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따르고 또 자기들을 섬기는지 그걸 눈으로 잘 봐왔단 말이죠. 이미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모세가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곧바로 리더십을 지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강을 넘어감에 있어서 요단강을 넘어감에 있어서 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별 말이 없이 왜 물을 아니 어떻게 물을 이리로 건너가라 그럽니까? 저쪽으로 한번 빙빙빙빙 돌아보면 좀 물도 좀 얕고 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를 곧바로 건너가는데 순종을 하는 것이죠. 건너기는 건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 좀 어리벙벙했겠습니까? 그 요단강의 지역을 조사해 보면 거기가 강도 강이지만 좀 늪과 같은 그런 곳이래요.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말씀해 보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그냥 마른 땅처럼 이렇게 지나갔다고 마른 땅처럼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벽한 기적이잖아요.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세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니 자기들도 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잖아요. 아, 우리 조상적 섬겼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신,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데, 아, 이 신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는구나. 조상적 그 하나님의 들었던 이야기가 그게 뻥이 아니었구나. 그게 과장이 아니었구나. 와, 정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열두 지파들 중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으라고 그럽니다. 뭐 하라고요? 돌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표를 한 명씩 뽑으라 그럽니다. 강 건너기 전에 이미 대표 한 명씩 뽑으라 그랬고 지금 이제 강을 다 건너고 있는 중에 대표를 나오라고 해서 여호수아 4장 5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념돌입니다. 첫 번째 기념돌. 어떤 돌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지파의 대표다. 어떤 돌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예,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예. 여기에 어깨에 메라 그렇게 했을 정도면 이렇게 뭐 조그만한 돌은 아니겠죠? 조그만한 돌을 어깨에 메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깨에 메라고 했을 정도이면 좀 이렇게 어깨에 멜 만큼의 좀 약간 큰 돌 아니겠어요? 예. 왜 어깨에 멜 만큼의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 나중에 자손들에게 이 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요단을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그 조상적의 우리의 아버님 때 우리 어머니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홍해를 가르셨는데 지금 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들 나올 때에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 그때 가지고 나온 이 열두 지파마다 대표로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온 돌이 이 돌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제 돌을 가지고 나오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참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거 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열두 대표 중에서 한두 명은 최소한 한 명쯤은 좀 작은 돌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옆에 보니까 막 큰 돌 막 짱돌 이만한 거 메고 막 곽영동 목사님 같은 분 가슴 막 욕심도 많아가지고 돌 막 이만한 거 그거 메고 또 막 그 뒤에 또 막 최범재 목사님 자기도 질세라 막 더 큰 돌 막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쪽에서 누가 막 보니까
저거 왜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돌을 저렇게 큰 걸 메고 가나? 한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기는 메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돌 이렇게 이제 메고 오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에 자기의 자손들이 쫙 정착해서 살 때, 그때 되면은 이제 요단강 박물관 이런 거 세우잖아요. 요단강. 그거 하려고 지금 박물관 나중에 세우려고 그 돌 메고 가게 했는데, 막상 그때 가가지고 돌을, 열두 돌을 쫙 세웠어요. 그 앞에 이제 팻말 하나씩 붙여가지고, 무슨 지파? 이 돌. 그 강바닥에서 건져온 거. 또 무슨 지파? 이런 돌. 근데 어떤 지파는 가보니까 돌이 조그만 이렇게. 보나마나 그 조그만한 돌 메고 온 대표는 그 박물관에 얼씬도 안 할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제 큰 거 막 이런 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메고 왔던 그런 대표는 그 박물관 자원봉사자처럼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누가 와서, 오, 이 큰 돌 이거 누가 메고 왔어요? 이 자기가 메고 왔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런 돌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게 하시기 위한 기념으로, 이 사실 근데 이건 돌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돌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이 돌을 어디서 캐왔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지금 강 중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는 바로 그 돌 가지고 오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참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잘 잊어먹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억력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은 아주 좋으십니까? 저는 날이 갈수록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것을 제 스스로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도무지 기억이. 네. 뭐 얼마 전에 제가 쓰는 수첩이 없어졌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예, 뒤지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찾게 해주시옵소서. 보통 뭐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한 하루 이틀 만에 찾아지는데 두 달이 지나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 수첩을 주여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 돈은 없었지만, 근데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꿈에 이렇게 어디쯤 있다 이걸 보여주셨는데, 어딘지 대충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예. 거의 지금 한 석 달 만에 찾았어요. 교회 저 구석에서. 예. 참. 예. 부끄러워서 아내한테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데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뭡니까? 디테일한 기억 나쁜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걸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기념돌, 이걸 뽑아오게 한 것이죠. 오늘날로는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오늘날은 그 기념돌일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을 아주 아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예, 잊지 말라고. 다 기억나라고. 예, 다 기억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예,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다 기억하라고 주신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념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그렇게만큼 이 성경을 잘 안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념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열두 돌을 취합니다. 그 앞에서. 자, 아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한 명씩, 지파별로 한 명씩이니까 열두 개의 돌을 가지고 갔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제사장 앞에 있는 열두 돌을 오히려 거기에는 세우게 합니다. 이 돌은. 각 제사장 앞에 제대로 그 뭐 어디서 그 근처에 있는 돌이겠죠? 가지고 와서 그럴듯한 돌을 지금 강 바닥 중간에 언약궤 메고 서 있는 네 명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기에, 예, 12개의 돌을 세우게 합니다.
아니 제사장들 앞에 12개의 돌을 세우면 이게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여기 말씀에 9절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거기에다가 돌 12개를 세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물이 다시 거기 차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예? 거기에 그 돌 있는 거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그 다음요. 백성들 알고. 그 다음에 제일 잘 기억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죠. 아니, 제사장들도 자기도 돌 한 개씩 좀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가나안에 딱 정착하고 요단 박물관 그거, 그 뮤지엄 세울 때 그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도 세우고 그 제사장들 한 개씩 가지고 나온 것도 따로 한 켠에다가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어서 부스 만들어서 세우면 폼나고 좋지 않습니까? 요게 오른쪽 앞에 언약궤 맸던 그 제사장이 가지고 온 돌이고 요게 왼쪽 앞에 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돌이고 이름이 누구며 뒤쪽에 두 사람 거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걸 그 물에 나중에 잠기게 하는 거기다가 기념비 12개를 제사장을 위해서 세우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못 보는데. 예.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이걸 지금 여기 세워서 이거 어떡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기념돌을 취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가지고 나와서 지파별 대표에게 세워진 그 돌들을 후손들이 보게 하는 것이 기념돌이 하나 있고 제사장으로 하여금은 그들을 위한 기념돌, 그들 앞에 세워둔 기념돌이 그냥 강에 덮여지게끔 하는 그런 기념돌 두 가지 종류를 하나님께서 기념돌로 세우게 하십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념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들을 위한 기념돌은 왜 거기에다가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네 명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네 명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언약궤를 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웠는데 그 돌을 자기들 발 앞에 세워서 물로 덮여지지 않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몫의 돌을 세웠다라면 그 제사장 네 명의 제사장 한 명 한 명은 사람들 앞에서는 칭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빅픽처와 아주 디테일한 것 두 가지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섬세하게 자손들을 위한 신앙의 기념돌이 되고 어떤 것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후손과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몫에 그 앞에 세워진 열두 돌은 그대로 물로 덮여져 버리게 된 것이죠. 네 명의 제사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늘 우리 앞에 세워졌던 열두 돌 자신들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
저 돌은 그 물에 덮여져 있지만 우리 네 명은 저기에 섰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저기에 섰었다. 하나님은 이미 네 명의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언약궤를 메는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그 영광을 주셨지 않습니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네 명의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의 제사장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물로 들어갔고 가장 나중에 그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 강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혹시라도 무슨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죠.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그것은 상징일 뿐 이 강을 가르시고 끊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돌멩이든 기념돌이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강바닥에 굳게 서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 금요집회 때 나누었지만 강바닥에 들어갈 때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 강바닥으로 강물로 들어갔지만 그 물이 끊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이 걸음이 자세가 아주 굳게 세워졌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강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렇게 만나게 된 그 하나님만으로 이미 너희들은 기념을 삼으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물로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물로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그런 기념, 사람을 기념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갔죠.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죠? 여러분, 교만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가장 넘어가기 쉬운 속성,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 교만을 부추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물로 덮어버리는 기념돌을 강바닥에 세우게 하신 것이었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과 같이 너희가 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을 은혜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그 수고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은혜로 다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게끔 부탁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무엇인가 조금 성공하고 무엇인가가 좀 열매가 나타나고 무엇인가 좀 영광스러운 일이 좀 이루어질 때 사람인 이상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의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그거 지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했을 때, 또 뭐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막 설교를, 하나님이 없으면 설교를 어디서 해냅니까? 무슨 제가 무슨 이야기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은혜로 덮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주의 일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 하다 보면 이 고생 저 고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게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응답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 그 종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받고 그걸로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뒤에 보면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큰 뭐 이런 것도 뭐 좀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고 모두 존 칼빈이 자기 죽을 때 자기 종교개혁 해놓고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혹시 주목할까봐 자기 무덤조차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하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유언으로 남겼거든요.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는데도 참 사람들 보면 희한해. 그 어디 있는지 그걸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그걸 뭐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보게 하고 존 칼빈이 그걸 싫어서 그렇게 한 건데 존 칼빈은 그걸 알은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돌을 보면서 한 가지는 그 자손들에게 그 강 바닥에 있었던 열두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요단 박물관 안 가도 됩니다. 왜요? 그 열두 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서 우리 손에 일일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폭식해서 막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날은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곰입니까? 우리가 무슨 염소입니까? 뭐죠? 소가 그런가?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또 꺼내가지고 소입니까? 소. 이제 막 짐승도 생각이 잘 안 나. 우리가 무슨 소도 아니고 막 폭식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나중에 그거 조금씩 꺼내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여다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생생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한 것들.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막 다니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간증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그 간증과 더불어 자기가 자꾸 이렇게 같이 드러나는 그런 효과가 또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자꾸 덮는 그런 겸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중에 이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운 응답인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이 고생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 헌신 너무너무 귀한 건데 알려지지 않고 은혜로 좀 덮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게 하나님 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그 돌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을 좀 넘어서서 손으로 좀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말씀도 기록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잘 기록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좀 은혜가 자기에게서 많이 좀 잊혀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진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당신의 그 성김이